그럼 지금부터 제 3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성팀 제 1 연사에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 이외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한다 라는 농지에 찬성하는 찬성체 피련차 오지원입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교토 의정서에 의해 실시되면서 그 효과와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측은 여러 가지 세 가지 논거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효과가 없고 또한 이것이 환경 보호에는 라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교토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대여하는 사업장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규정하며 이런 문제가 이런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현 상황 그리고 현 국제적인 관계에서 지금 실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첫 번째 논건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시킨다라는 논제입니다. 본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것은 환경을 보호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량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보자 라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정함으로써 거기까지는 배출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인식을 심해주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받지 않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싼 가격에 사들이거나 국제적인 우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도를 늘려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본디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하지만 거래하는 것이 한쪽이 팔면 나머지 한쪽이 사게 되는 건데 결국 총량은 똑같지 않나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 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그 총량 내에서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살 능력이 충분하다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도 된다는 그러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다 같이 힘써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로 이런 한도를 정하게 된다면 그 한도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배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여보자는 그런 노력을 실시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드렸듯이 온실가스 총량 내에서 그것을 누가 사고 파는지 이런 것에 대한 중점을 둔다면 결국에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늘 일정할 것이며 환경보호 그리고 환경보호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여분이 남는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판매하는데요. 저희 측에서는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 판매한 돈이 환경보호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산업 발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문제가 더 심화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만약 환경보호를 위한 취지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온실가스 총량을 판매하고 그런 과정에서 얻는 돈마저도 환경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이것으로 얻은 이득을 환경보호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발전, 즉 산업 발전, 즉 온실가스 배출을 오히려 더 늘리고 환경을 오히려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적용하게 되면서 환경보호라는 본대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네, 맞겠습니다. 네,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확보한 세금으로 뭐 다른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는 이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얻게 된 세금은 특별세로서 정부가 원하는 지금 이 취지 즉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을 사용하는 특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측에서 두 번째 국가에서 여기 와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것을 제재할 그런 국가 기구나 그런 강력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상황은 그 특별세의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것을 특별세라는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딱히 그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제 고려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의 첫 번째 논거를 다시 정리하자면 온실가스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도를 정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지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총량을 오히려 유지함으로써 그런 본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래제를 반대하는 겁니다. 저희 두 번째 논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제대로 실시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이런 강력한 제재를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교토이전서와 같은 환경 협약이 마련되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기운과 권위를 가진 국제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더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개발도상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원 외교와 지구환경이라는 책 금민혜 교수님이 쓴 이 책에 근거하면은 현재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매년 그걸 초과하고 있으며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첫 번째 논거도 연결해서 이미 그 취지 자체가 환경보호를 위한 그 목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역시 그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바이며 따라서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시키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래제도를 제대로 실시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라는 두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본 이외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한다. 라는 문제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용되고 있는 그 세금 그 벌금 제도를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벌금 제도를 찬성 어떤 벌금 제도?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하지 않겠다면 어떤 제도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앞서서 그런 강력한 제재를 가한 국제환경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으며 또한 이런 국제환경기구, 강력한 국제환경기구가 설립된다면 충분히 다른 협약을 통해서 이런 온실가스 강제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감축을 강제한다기보다는 할당량을 정해주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국제기구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나가는 게 개도국이거든요. 그건 아까 정리하셨잖아요. 한국도 뭐 개도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을 더 많이 강압적으로 푸시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탄성 측에서는 지금 개도국들은 결국 우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면 그만큼 또 생산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개도국에 남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는 방법이 굳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일어나는 발전뿐만 아니라 또한 선진국과 같이 협력하여서 그런 환경 파괴를 하는 그 양을 줄이면서 나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한다 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는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게 지금 발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발전과 생산에 있어서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질문 중에 여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결국 여기 나온 대로는 탄소측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정부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럼 탄소측에서 논의는 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요? 정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말하는 정부는 국제협약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정부에서 실행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뭐 특별세 같은 걸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그런 국제적인 협약에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 차원에서 그 자신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질문을 효과와 무관하게 정의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노출과 거래제에 대한 논의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탄소 측에서 하신 논의는 그 국제기구에서 각 정부가 할당하는 내용을 권한 것이어서 실제 정의에 따른 사업장을 대상으로 둘지 않고 사업장을 대상하는 대사 교체가 국제기구가 되는 것이다. 질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질문 시간은 저희 측의 논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의하실 점은 온실가스 배출원 거래제 현재 상식에서 말씀하신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국제기구에서 정부에 강요한 측면 물론 그 존재할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재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탄소 측에서 구체적인 면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저희도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측께서는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것입니다.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장을 운영해야 하고 그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줄 여력이 있는 기업부터 줄 여력이 있는 국가부터 줄을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 측에서는 이제 환경 보호에 중요한 것은 결국 총량이지 누가 사고파는 중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추후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총량을 줄여 나가는 것이고 각 기업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시작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저희 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해당 주요 노력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개발도상국의 할당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현상하게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물론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발전한 선진국들이 발전한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이지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발전을 만들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만약에 개발도상국들에게 현재 환경오염이 심각하니 이제 발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단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발전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전혀 공평하지 않고 오히려 선진국들의 횡포로 보이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어서 저희 측의 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경쟁 효율성, 두 번째로는 장기적 환경 개선, 세 번째로는 기업 자유 강화라는 논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거는 저희 주체 2 연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매우 경제적 효율적입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의 입장을 설명드리자면 어떤 국가의 총량 100톤을 배출하는 것을 정한다면 이제 각 국가는 두 개의 기업이 있다면 한 기업은 50톤 또 다른 기업은 50톤씩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때 각 기업마다 탄소 배출권에 탄소 배출하면서 얻는 그런 이윤이 다르고 또한 그걸 감축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둘 다 얻는 이윤이 50만 원이지만 한 기업은 감축하는 드는 비용은 40만 원이고 다른 기업은 6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감축비용이 더 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권리를 사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40만 원의 이윤을 이 감축비용이 드는 기업에게서 탄소 배출권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더 줄일 여력이 있는 그러한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탄소 배출권을 파함으로써 이윤을 얻게 되고 오히려 감축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삼으로써 오히려 감축비와 자신이 대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감축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많은 이유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바로 첫 번째로 배출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적게 드는 쪽에 감축한다는 것은 결국 총체적인 감축비용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떠한 것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쪽이 생산한다는 의미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일일이 파악해서 벌금을 주는 제도보다 훨씬 더 정부가 그 파악한 비용을 절 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기업에게 일일이 파악해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벌금 부과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적 환경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감축 비용이 적을수록 탄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른 제재를 가하게 되면 어떠한 이윤 없이 그저 손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극대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하게 감축 비용 줄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축 비용 줄이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감축하는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축하는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어떠한 국가,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세계 환경, 환경 오염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거래제재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 측의 뭔가 정리드리자면 첫 번째로 경제 효율성입니다. 경제 효율성을 통해서 어떠한 생산적 효율성을 늘리고 두 번째로는 감축 비용을 감축시키고 세 번째로는 정부가 파악하는 등 비용을 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장기적 환경 개선입니다. 감축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서 그러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환경 오염을 문제 해결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 추구를 극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자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강자는 결국 어떠한 상황의 그런 구분 없이 무조건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술 발전을 하라고 강압하는 방안보다는 기업이 자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그러한 기술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른 기술 발전과 오히려 이제 후생 손실 적게 하는 방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에서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환경, 전 세계를 위한 환경을 위해서 얼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이윤을 투자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확실히 하자면 지금 기업들이 감축비용을 줄이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하냐? 그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이윤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실 거래하는 그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보다 자신의 감축비용이 적을수록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가져오는 자신의 이익만큼 투자할 수 있겠죠. 그냥 그만큼 이익이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기업은 계속해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발언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기업들은 결국 기업 각 기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업 전체 총을 봤을 때 탄소 배출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쁜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기업 스스로의 이윤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을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해서 그런 감축하기 위한 기술을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기업 스스로의 그 노력인지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그냥 전체적인 과학 발전의 향상으로 이런 감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결과에서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극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감축비용을 줄일 것이고 감축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기술 발전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은 기술 발전을 추구한다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이지 어떠한 결과를 보고 과학 발전과 비교할 논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억이 정재입니다. 먼저 저희 발언을 하면서 세 번째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방금 지켜서 제시해 주셨던 논거들을 나열하고 반박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측께서는 이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효율적인 탄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고 또한 감축 비용을 감소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더 많은 이윤을 낼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점에서 반대 측에서는 이미 총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총량이 같다는 점을 이미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현재 저희 첫 번째 여사님께서도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총량이 같다는 것은 더 이상 발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발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럼 계속해서 환경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제적인 협약이 저희가 정의해놨다시피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으로 인해서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겠다는 등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 것이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장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국제적인 협약이라는 점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측께서는 그렇다면 개도국의 발전을 막는 것 아니냐, 제재를 가한다면 오히려 개도국의 지금까지 발전을 해서 지금 환경을 망쳐놓은 것은 선진국인데 개도국한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재를 가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말하는 제재는 무조건 개도국, 선진국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제재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개도국인 경우에는 그 점을 배려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제재는 그것을 단순히 돈이라는 경제적인 무언가를 이거 끝나고 받아내겠습니다. 그 경제적인 무언가를 보고 사고 팔면서 그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재를 가함으로써 조금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네. 듣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개도국이 현재 발전 과정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주범입니다. 개도국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토론단체 주장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줄 것 싶다면 선진국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도국에 더 큰 압력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점에 있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토론단의 말이 무슨 것 같은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얼마 전뿐만 아니라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된 이후 미국에서는 아주 적은 배출권 거래제를 받았습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이지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적은 배출량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국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이것을 아주 값싼 값에 사들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값싼 값을 사들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합당화시킨 것이지요. 그러므로서 국제적인 비난도 피했고 또한 선진국의 입지도 붙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개도국을 위한 개도국만의 피해가 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개도국만이 배출한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조금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세 번째 논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는 상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현재 국제적 협약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 거래제라는 것,
이 거래제라는 특성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에서 값싼 가격에 이것을 사들이게 되고 또한 후진국에서는 이것으로 받아들인 금액을 환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바 레미니스 같은 경우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감축 비용 덜 들거나 또는 그만큼 배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인가요? 성분 측의 1년차 주장과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이 그것을 사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또한 이 국제적인 제재를 정확히 가할 강력한 국제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거래권을 지키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어기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는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시키며 상업화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면에서 또한 이것이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로 지금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더 다른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이 이윤 측정하는 주체는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현재 교토 의정서가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이었지만 국제적인 상황에서 반강제적이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탄소 배출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아주셨습니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하겠다고 하고 빠져서 지금 현재 한국이랑 미국이랑 같이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미국은 분명히 괜찮을 약속을 해놓고 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태가 한국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름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지 영사에 관한 이해한 바로는 어떻게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어떤 개도국이 대출해야만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사업 판매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발언을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을 때 탄소 배출권을 사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자기가 판매가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판매가가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서 사는 것인데 그런 입장에서 개도국하고 미국이 어떤 동등한 조건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에서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거래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그것을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탄소 배출권 거래권을 원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그 돈을 주고라도 조금의 더 이익을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국가들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것을 미국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건지 제가 이것을 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외교와 지구 환경이라는 책에서 본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개도국이 배출권을 파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필요 없으면 팔아서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만약 본인들이 그게 배출권이 필요하면 이거를 사용을 해서 더 발전했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았을 때 본래의 취지는 이것을 팔았을 때 그냥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 파는 이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윤을 가지고 더 환경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냥 그것을 사고 이윤을 얻고 자신들의 그 국익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그 다른 면에서 상업의 발전, 오히려 더 환경을 저해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본래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취지는 어떻게 판 이유로 나중에 밖에 지금 정말 덥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희 지금 눈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팔고 오른쪽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아이스크림이 크기도 똑같고 맛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시겠어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시겠어요? 저 같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삽니다. 그러고 지금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바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반대측 첫 번째 동작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더욱더 싼 기업 쪽으로 몰려서 더욱더 싼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비용이 조금 드는 회사에서 감축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회사에서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온실가스 배출권 그 자체도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그 탄소의 양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 그 반박부터 하고 저희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천성재 첫 번째 의견은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통해서 그 배출을 정당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성재도 아까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기업은 결국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필연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게 여태까지 항상 힘들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과 거래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경제적 의미가 보여지게 됩니다. 기업은 아무래도 창업 측 역시 동의한 것처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지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그런 기술 산업에 더욱더 투자하게 돼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자, 예시를 들자면, 예시만 듣고 보시면 좋겠어요. 세금 조세에서도 있어요. 그럼 80톤까지를 배출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60톤을 배출하는 기업은 60톤 배출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한다면 60톤을 배출하는 기업은 20톤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톤을 배출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만큼 더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장이 그 국제기구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국제기구가 만약에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도 국제기구가 존재합니다. 유엔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교토 의정서, 전 세계 국가들 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의정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위해서 모든 국가의 모든 기업들을 어떻게 하라고 한 방향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없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교토 의정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지, 이렇게 모든 국가의 정부들이 합세해서 이렇게 무조건 해!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윤 극대화하는 존재라는 건 창업주 역시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창업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국제기구 같은 데서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정당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기업들이 창업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온실가스를 감축해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주의 주장은 그거 네,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응측에서 방금 인정해주시고 지금은 유엔이나 이런 기구들이 있지만 이게 절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시피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국제기구가 나온다면 충분히 그리고 우리 인간들한테는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나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강요를 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요가 그 간단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그 각 기업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들은 그 기업 나름대로의 아젠다가 있었고 그 기업 나름대로의 손익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제기구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전달할 수는 없죠. 어떤 왜 이렇게 무조건 그 기업들 어떤 기업들만 분명히 선택해서 할 것인데 왜 그 기업들은 해야 되는지 왜 또 그만큼 줄여야 되는지 그런 정당성을 찾기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국제기구는 모든 나라들을 조사해 가면서 그리고 아까 선진국과 후진국을 차등해서 부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가 어디까지 선진국을 도와야 되는지 어디까지 후진국을 도와야 되는지 어떤 기업은 얼마나 규모가 얼마만큼이니까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 그 모든 것에 일정한 기준을 부여해야지 정당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수없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되도록 거래를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진국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결국 개도국 인건비가 개도국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진국과 협력을 해서 개도국과 현진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저희 반대층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 절감 필요 그 비용 절감된 비용을 통해서 기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측 이제 세 번째 주장은 자율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사회적 메시지 이렇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정부에서 실시하게 되면은 그 정부에서 기업이 알아서 해결하는 그 내수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기업 역시 정부가 보호해야 되는 우리나라 자국민이면서 그들 역시 경영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탄원 측에서도 역시 동의하셨다시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배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서 그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그 비용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류를 위한 우리 인류가 필요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류의 의무인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이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그 아까 저희 지금 반대쪽 첫 번째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국 거래가 성립을 하려면 그것을 공급해 주는 그 기업이 필요하고 그걸 필요한 그런 기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한 기업은 아무래도 공급하는 기업보다는 더 감축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걸 사서라도 꼭 배출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라면은 그런 식으로 몰리다 보면은 결국 감축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기업만이 감축을 하고 감축 비용이 높게 드는 기업이 배출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사회적으로도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왜 이익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런 자원은 되게 희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희소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비용을 줄이면서 그런 측면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이윤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 측에서는 그런 감축으로 이윤보다 그런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얻는 이윤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참여가 개선되지 않고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 안 하면 더 이윤 될 거라는 설명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가 지금 한 2분 동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를 들으셨는데 과연 이 비용 감축이 어떻게 총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감축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용 감축이요? 그러니까 두 기업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축 비용을, 네,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감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셨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총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줄이게 되면은 그 남는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남는 비용은 기업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전보다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는지, 아니면은 탄소 배출량이 남는 그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그로 인해 이윤을 얻든지, 이제 두 가지를 하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점점 생산량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술 진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탄소 배출권을 팔면서 나오는 이익을 통해서 항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윤을 통해서 네, 지속 가능한 감축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토론에서 양 팀의 논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정리한 후에 저희 팀이 더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에서는 첫 번째로 환경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폐지함으로써 더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오히려 온실가스의 배출을 정당화한 그런 점이었는데, 그 예로 미국을 예시로 들어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논거로는 그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환경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말고도 국제적 환경 또는 국제적 관계에서도 이는 실시할 환경이 되지 않으면 저희 첫 번째 연사자께서 잘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 번째, 저희 제2 연사자께서 말씀해주셨던 세 번째 논거로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거래라는 거래권이 상업화됨으로써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드리면서 그 대안책도 제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 주장하신 바는 기업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감축 가격을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주셨고, 감축 기술을 발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보호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고도 말씀해 드렸는데, 저는 이 점에서 먼저 첫 번째 쟁점으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진정으로 줄이고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잡고 싶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이러한 거래 자체를 폐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측에서는 미국이 갑자기 매수하여 있는 배출권 확보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렸고, 그 아까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자율적으로 그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면 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식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저희가 두 번째 논거를 말씀드렸던 현 상황에서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 쟁점에 대해서는 아까는 계속 저희가 제재를 가한다는 거에 대해 계속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럼 반대측이 주장하시는 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한다면, 제재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실시한다면 그게 과연 환경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저희 첫 번째 연수자께서는 우리나라를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초과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는 또다시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탄소 배출권 거래를 강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저희 지금 주장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풀어놓으면 시장에서 알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탄소채권 내주신 그 대안은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강요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 보호를 위해서 물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아까 말씀해주셨던 국제기구는 다양한 국제 환경, 뭐 전쟁, 환경뿐만 아니라 전쟁, 뭐 다양한 국제 관계들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국제기구는 딱 환경에 이런 온실가스 배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말씀드리며, 이런 국제기구의 경우 물론 기업 하나하나에는 제재를 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먼저 개입을 가하고, 그런 국가가 아 내가 진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감축시켜야겠구나 라는 인식을 했을 때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는 거래제로 얻은 비용이 과연 환경보호에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취지에 알맞게 쓰이고 있는지였습니다. 먼저 이런 그 반대측에서는 이를 감축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아까 얘기해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예시로 들어보고 싶은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이 나라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자신이 남는 그 거래권을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환경에 쏟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그 자신의 무기를 구매하는 데만 그 비용을 썼고, 이는 결국 환경 보호로 이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누가 더 혹은 누가 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배출권을 확보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세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나아가 저희가 제시한 대안책을 통해서 단순히 땅 따먹기, 이런 땅 따먹기가 아니라 그 땅 따먹기 하는 그 땅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한다라는 논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탄소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바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이 끊임없이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효과가 있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직접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그나마 이런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천으로 지금 환경오염이 좀 덜해지고 있는 천으로 상승 곡선이 기울기가 트는 축으로 지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찬성 측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시행을 하면 오염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건 발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을 양쪽 다 인정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찬성 측이 얘기하는 대로 점점 환경오염이 줄어야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지금 찬성 측에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80톤이 규제선이라고 하면, 거래제가 실시되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60톤을 배출을 했으면 나머지 20톤을 가지고는 그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어디에 사용할지는 기업에 따라 달려있고, 그것은 기업이 본인들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배출권을 더 이렇게 적게 살 수 있게 배출을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생산을 더 많이 해서 그 이득을 더 얻을 것인지는 기업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거래제가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60톤을 내가 배출하고 상한선이 80톤이라고 내가 60톤을 더 배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오히려 더 그런 20톤을 감축할 그런 인센티브가 없고 더 유인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성 측에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게 계속 지금 개도국이 어떻게 제재를 받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배출권을 판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어서 배출권을 팔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개발도상국의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배출권이 필요하면 그것을 써도 더 발전하는데 이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바는 배출권을 팔아서 이득을 얻지만 이것을 다시 환경오염이 더 많은 쪽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만약에 찬성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이 이득을 다시 환경오염을 더 일으키는 그런 생산에 만들 거면 거기 그 과정에서도 지금 배출권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여기서 그 개발도상국이 애초에 그 배출권을 판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 정확한 논리 흐름이 이해하지 못하 여기는 개도국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이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찬성 측이 정확한 이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에서 가장 중점, 지금 찬성 측에서 오히려 찬성에서 대안 정책을 가지고 나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설립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제기구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지금도 존재하고 교토의정서가 사실 발의가 됐습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대로 교토의정서가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는 새로운 그런 국제기구도 결국 효과가 있다는 증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초에 이렇게 국제기구로 강제적으로 설립할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국가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여기 자발적으로 참가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현실성이 전혀 없고 정당성도 없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찬성에서 지금 처음부터 제시한 대안이 이걸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적인 국제기준을 만들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성립하지 않는 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토론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쟁점 두 가지는 첫 번째 정당성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효율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당성에 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대안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그래서 찬성에서 대안 정책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증명을 해주신 적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찬성 측에서는 오히려 탄소 배출 거래권이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발전과 생산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게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이거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리를 똑같이 이용하자면 반대로 찬성 측에서 배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은 그럼 어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효율성에 관해서는 효율성은 과연 이게 온실가스 실제로 총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찬성 쪽에서는 실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긴 했는데 정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로 국제기구 설립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강요적인 그런 행위로 애초에 국제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대측에서는 일단 경제적 효율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더 효율적으로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발전과 환경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출권이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하는 개념에서는 총량이 같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기서 또한 하지만 총량적인 탄소 배출은 계속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만약 기업이 그만큼 배출 비용을 내고 싶지 않다면 기업은 더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선택이고 이렇게 하는 게 기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기업은 그런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결과적으로 점점 온실가스 배출은 준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안명석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실질적으로 배출권 총량 자체가 사실 국제사회에서 지금 점점 줄여가자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애초에 탄소 배출권 제도의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점점 탄소 배출이 점점 줄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 측에서 지금 토론 내내 주장하신 것은 오히려 대안 정책을 하나 주시고서 국제기구를 강제적으로 설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거에 대한 정당성도 없고 두 번째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교토의정서가 효과가 없다고 찬성 측에서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논리를 이용해서 이런 국제기구도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용을 하면 첫 번째로 경제적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더 효율성도 높아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